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오늘 이슈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정부에서 중국 상하이의 동부와 서부를 각 4일간 부분 봉쇄를 내렸습니다. 이러면서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, 중국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심지어 테슬라 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과연 이 상하이 봉쇄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,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또 한동안 코로나가 거의 이제 벗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중국의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가 봉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좀 중국 상하이 정부가 이제 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상하이시 정부가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7일부터 해서 그 도시 봉쇄 나섰는데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4일간 동부와 4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서부를 4일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순환하며 봉쇄를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될 경우 2,500만에 달하는 이 상하이 시민에게 전수조사로 코로나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생활적인 이 중국에 계신 분들이 생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기업들이 또 가장 문제겠죠. 우리는 어쨌든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. 네.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에 이 테슬라 공장도 있고 또 많은 경제 그리고 또 공장들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이 일단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생산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은 좀 우리나라 기업에는 약간 해당이 좀 덜 되는 부분인데 사실 테슬라는 지금 상하이의 기가팩토리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는 이제 28일부터 가동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이부 테슬라 생산이 지금 중국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은 지금 아무래도 좀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상하이 진출한 기업들이 대다수가 일단 영업이라든가 서비스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생산 법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단 이 상하이하고 이 주변이 아무래도 그 항구가 있고 이 물동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생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영향 제한적이지만 만약 이것이 좀 더 길어져가지고선 만약에 더 서부로 해가지고 더 퍼졌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물류 차질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어쨌든 이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물류 차질, 또 물류 대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한번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어쨌든 뭐 코로나가 확산세가 중국에 또 많아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코로나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사그라들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리오프닝 기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. 네, 맞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는 물론 처음에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가지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돌아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이만큼 이전만큼 위험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나 평가이고 그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일단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어느 지역이 이제 이것이 창궐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이 뭐 다 같이 막히는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.
그러다 보니까 이동 제한은 물론 좀 걸리고 해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그 특별하게 그 어느 한 지역이 그렇게 됐다 그래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거죠. 어지간해서는.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웨이하이라든가 션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산동성이나 광동성 같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. 근데 상하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00km 이상 다 차이가 나는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고 이미 이 지역들은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제조업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칭다오나 이런 쪽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도 네.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조 쪽으로는 큰 문제는 아마 크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또 다른 그 확진자가 나오고 봉쇄가 나왔을 땐 그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로 뭐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쨌든 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뭐 이러면서 얼마 전에 이 상하이가 셧다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제 유가가 바로 막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. 네. 아, 이 예, 국제 유가의 영향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. 그때는 급락인데 급락인데 한 9% 이상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 내에서의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요. 그쵸.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선 하는 것이 주로 두바이유를 갖다가 쓰고 그다음 이란 쪽에서 그동안 가져다 썼던 쉽게 그동안에 그 잔뜩 비축을 해놨던 그 유종을 쓰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문제는 정유소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이동 제한을 해버리고 하면은 이거에서 운송망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? 이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게 사실은 더 큰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는 중국 당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동 제한들을 좀 유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좀 더 눈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